한국 축구의 미래 이강인이 챔피언스리그 데뷔골을 넣으며 이강인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강인은 26일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랑스에서 열린 파리 생제르맹과 AC밀란의 2023-24 시즌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경기에서 PSG의 3-0 승리를 마무리하는 득점을 올렸습니다. 워렌 자이르 에메리의 컵백을 곤살로 하무스가 뒤로 흘리자 페널티 부근에 이강인이 왼발 땅볼 슈팅을 골대 오른쪽 하단에 꽂았는데요. 이강인의 득점은 지난 경기 예상밖의 프랑스 언론의 혹평 이후 나온 골이라 더욱 값진데요. 이번 경기 내용 정리. 팬 반응과 더불어 지난 스트라스부르와의 리그 경기에서 이강인을 선발 출전시킨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왜 이강인을 믿는지 그리고 앞으로 계속 출전 기회를 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강인의 PSG 데뷔골이자 UCL 무대에서 넣은 생애 첫 득점이었습니다. 골망을 흔든 이강인은 동료들과 얼싸안으며 데뷔골을 넣은 기쁨을 마음껏 누렸는데요. 이 골은 한국 축구에도 의미가 큰 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강인은 발렌시아 시절 한국인 UCL 최연소 출전자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요. 발렌시아 CF 소속으로 2019년 9월 17일 첼시 FC와의 조별리그 1차전에 교체 출전하여 만 18세 6개월 30일로 역대 한국인 최연소 출전자가 되었죠. 그 후 팀이 하위권에 머물며 챔피언스리그와는 거리가 멀어졌고 마요르카로 이적한 후에도 역시 챔피언스리그는 구경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챔피언스리그 출전이었을 텐데요. 따라서 이강인은 마요르카를 떠나 계약 기간은 2028년까지로 5년, 이적료는 약 2천만 유로의 파리 이적을 선택했습니다. 파리에 합류한 이강인은 먼저 파리라는 세계 최고의 팀에 오게 돼 기쁘다. 더 좋은 선수가 돼서 팀에 도움이 되고 싶다. 너무 행복하다. 라고 소감을 남겼습니다. 이어 첫 파리 선수여서 매우 영광이다. 한국을 대표해서 그리고 파리를 대표해서 뛰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겠다. 라며 각오를 다지기도 했죠. 이강인은 파리 이적을 선택한 이후로 세계 최고의 구단이기 때문이라며 좋은 선수들과 함께 뛰며 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결정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도전을 좋아한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전적인 무언가를 많이 하고 싶다. 라고 전했고 이어 이강인은 어린 시절부터 유럽 생활을 했다. 2011년 10살의 나이로 발렌시아 유스팀에 입단해 3절반을 해외에 거주하며 지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린 나이라 친구들과 함께 축구를 하며 즐거웠다. 오히려 어려서 적응하기 편했고 좋은 추억밖에 없다. 이제 파리에 왔으니 프랑스 문화를 받아들여야 하는 건 당연하다. 최대한 빨리 불어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강인이 여러 구단에게 관심을 받았던 시기는 지난 시즌 마요르카를 이끌었던 시기인데요. 이강인 영입과 동시에 프랑스 현지 매체들은 아직 그를 모르는 프랑스 현지인들이 많다며 그가 누구인지 설명하며 플레이 스타일을 짚은 바 있었습니다. 이강인은 자신에 대해 축구적으로 득점에 가까운 플레이를 많이 하는 선수다. 도움을 하거나 슈팅 능력을 가진 선수다. 수비적인 부분 역시 많이 도움이 되려고 노력한다. 라고 설명했죠. 마지막으로 이강인은 화려했던 자신의 입단 영상을 보고는 이렇게 크게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많은 팬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하다. 더욱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 라며 빨리 팬들을 만나고 싶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에서의 골로 이강인은 손흥민과 함께 만 22세의 나이에 UCL 본선 무대에서 데뷔골을 넣은 둘뿐인 한국 선수로 어깨를 나란히 했으며 박지성, 손흥민에 이어 세 번째로 챔피언스리그 본선에서 득점을 기록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강인의 챔피언스리그 데뷔골로 팬들은 또 한 명의 슈퍼코리안이 탄생했다며 열광했고 파리의 팬들 또한 강인 리를 연호하며 최고의 무대인 챔피언스리그에서 활약한 이강인을 주목했습니다. 이강인은 손흥민과 함께 만 22세의 나이에 UCL 본선 무대에서 데뷔골을 넣은 둘뿐인 한국 선수로 어깨를 나란히 했는데요. 손흥민은 레버쿠젠 소속이던 2014년 10월 1일 벤피카를 상대로 한국인 UCL 최연소 데뷔골 기록을 썼었죠. 당시 손흥민의 나이는 만으로 정확히 22세 3개월이었습니다. 1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이날 이강인이 손흥민에 근접한 기록을 썼는데요. 경기가 열린 현지 시간인 25일을 기준으로 이강인의 나이를 계산하면 22세 8개월 13일이죠.
손흥민보다 불과 5개월 늦은 기록입니다. 게다가 이강인은 손흥민과 달리 공격 전개에 치중하는 미드필더 포지션이죠. 이강인은 발렌시아 소속이던 2019년 9월에는 한국인으로 가장 어린 18세 6개월의 나이에 UCL 데뷔전을 치르며 크게 주목받았는데요. 그만큼 역대급 페이스로 챔피언스 리그 골을 기록하며 앞으로 이강인의 미래를 더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동료들도 환호했습니다. 이강인의 골이 터진 순간 모두가 달려들어 기뻐했는데요. 경기 뒤 엔리케 감독은 이강인을 꼭 껴안았고 음바페는 이강인을 기다렸다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음바페는 지난 22일 스트라스부르와의 2023-24 시즌 프랑스 리그 1 홈경기 때도 이강인을 콕 찍어 하이파이브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죠. 이 경기에 대한 평가로 축구 통계 사이트 품몹은 이강인에게 7.6점의 높은 평점을 부여했는데요. 교체로 20분 정도를 소화했을 뿐이지만 이날 PSG 필드 플레이어 중 네 번째로 높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이강인은 93%의 패스 성공률을 보였고 15차례 패스를 시도, 이 중 14번을 의도한 대로 동료에게 보냈죠. 그만큼 미드필더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프랑스 매체 FFW는 26일 PSG에서는 모든 기회를 잡는 것이 좋으며 루이스 엔리케가 덴벨레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더라도 이강인은 기회, 특히 그에게 주어진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라고 보도하며 이강인이 앞으로 더 중용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언론 푼메르카토는 19분이면 충분했다. 이강인은 투입 19분 만에 훨씬 효율성 있는 멋진 골을 선보였다. 그는 모든 경기에서 승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거짓말이 아니었다 라고 극찬했습니다. 이강인은 경기 전 구단 사전 인터뷰를 통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축구 선수들이 어렸을 때부터 꿈꾸는 것이 챔피언스 리그라며 팀에게도 본인에게도 가장 중요한 경기라고 소감을 말했죠. 이어 잘 준비해 꼭 승리하고 싶다는 의지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경기라고 다른 경기와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너무 중요한 경기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죠. 덧붙여 저희는 항상 이기기 위해 경기에 들어가고 이길 생각만 하기 때문에 준비만 잘한다면 이기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C 밀란과의 챔피언스 리그 경기는 항상 꿈꿔왔던 경기이기 때문에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며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구단에 와서 세계 최고의 선수들과 함께 뛰며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꼭 팀이 이길 수 있도록 할 생각이며 너무 기대된다는 이야기로 인터뷰를 마치기도 했죠. 하지만 이강인은 이 경기에 선발 출전하지 못했는데요. PSG의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지난 경기 풀타임을 뛰었던 이강인을 벤치로 두고 4-3-3 포메이션에 음바페, 콜로 무아니, 덴벨레, 비티냐, 자이르 에머리, 우가르테, 리카, 슈크리니아르, 마르키뉴스, 하키미가 그리고 돈나룸마가 골문을 지켰습니다. 이에 맞선 AC 밀란 역시 4-3-3 포메이션을 활용했는데요. 레앙, 지루, 플리시치, 무사, 크라니치, 레인더스, 테오, 키아오, 토모리, 칼루루가 선발 명단을 채웠고 맨양이 골키퍼 장갑을 꼈죠. 전반전에 밀란이 먼저 포문을 열었는데요. 전반 12분 플리시치의 크로스를 받은 레앙이 박스 안에서 오른발 슈팅을 시도했지만 골문 오른쪽으로 벗어났고 PSG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전반 22분 자이르 에머리의 패스를 받은 음바페가 박스 바깥에서 오른발 슈팅을 시도했지만 이는 골키퍼에게 막혔죠. 밀란이 공격을 이어나갔고 전반 26분 지루의 패스를 받은 레앙이 박스 바깥에서 과감한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지만 공은 골문 안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위기를 넘긴 PSG가 기회를 잡았는데요. 전반 30분 박스 바깥에서 공을 잡은 음바페가 과감한 오른발 슈팅을 시도했지만 유효 슈팅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몰아붙인 PSG가 드디어 선제골을 터뜨렸는데요. 전반 32분 자이르 에머리의 패스를 받은 음바페가 박스 안에서 오른발 슈팅을 시도했고 이는 맨양이 막을 수 없는 코스로 향하며 선취골을 기록했습니다. 리드를 잡은 PSG가 추가골을 노렸는데요. 전반 42분 박스 바깥에서 공을 잡은 우가르테가 과감한 중거리 슈팅을 시도하지만 공은 골문 왼쪽으로 벗어나며 이후 추가 득점은 나오지 않았고 전반은 PSG가 리드를 잡은 채 마무리됐습니다. 홈 2점을 등에 업은 PSG가 전반전에 압도적인 경기력을 펼쳤는데요.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 기준 60%
61.8%의 점유율을 기록했으며 6번의 슈팅을 시도해 밀란을 압박했습니다. 패스 성공률 역시 89%로 밀란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죠. 후반에 들어서 PSG가 아쉬움을 남기며 또 한 번 좋은 찬스를 놓쳤는데요. 후반 3분 뎀벨레가 PSG의 추가 골을 안겨다줬지만 비디오 판독 끝에 득점은 아쉽게 취소됐습니다. 위기를 넘긴 밀란이 결정적인 찬스를 잡았고 후반 5분 플리시치의 패스를 받은 지루가 박스 안에서 왼발 슈팅을 시도했지만 공은 골문 왼쪽으로 벗어났죠. 이후 PSG가 추가 골을 기록했는데요. 후반 8분 박스 안에서 시도한 뎀벨레의 슈팅은 골키퍼에게 막혔지만 콜로무아니가 세컨볼을 침착하게 밀어넣으며 팀의 두 번째 골을 넣었습니다. 이후에도 PSG가 계속해서 압박을 이어갔고 후반 13분 자이르 에머리의 패스를 받은 음바페가 박스 안에서 오른발 슈팅을 시도했지만 골키퍼가 선방하며 추가 골 기회를 놓쳤습니다. 밀란도 공격을 멈추지 않았죠. 후반 18분 레인더스의 패스를 받은 플리시치가 박스 바깥에서 과감한 왼발 슈팅을 시도했지만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위기를 넘긴 PSG가 곧바로 역습을 전개했고 콜로 무아니와 덴벨레의 합작골이 터질 뻔했지만 공은 골문 위로 향했죠. 일진 1퇴의 공방전이 이어지는 경기 흐름에서 밀란이 계속해서 만회 골을 노렸는데요. 후반 25분 레앙의 패스를 받은 지루가 박스 바깥에서 왼발 슈팅을 시도했지만 골키퍼가 막아냈고 후반 33분엔 플리시치와 레앙의 콤비네이션이 펼쳐지면서 슈팅까지 연결됐지만 이 역시 골키퍼의 에게 막혔죠. 교체 출전으로 들어온 이강인이 경기를 끝냈습니다. 후반 44분 자이르 에머리의 패스를 받은 이강인이 박스 안에서 정교한 왼발 슈팅을 시도해 팀의 세 번째 골을 기록했죠. 06년생으로 이강인보다 어린 에미리의 컵백이 이강인을 향했고 중간에 있던 하무스가 센스있게 공을 이강인에게 흘렸습니다. 이강인은 침착한 왼발 슈팅으로 골대 하단을 노려 경기를 마무리하는 득점을 올렸죠. 이후 추가 득점은 나오지 않았고 경기는 PSG의 3-0 완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뉴캐슬전 1-4 대패를 씻는 완벽한 승리였죠. 전체적인 경기는 PSG가 주도했으며 후스코어드 기준 61.6%의 점유율을 기록, 전체 슈팅 역시 13회로 밀란보다 많았습니다. 패스 성공률과 제공권 승리 횟수 모두 앞서 있었죠. 이강인의 후스코어드 기준 평점은 7.15. 교체 선수들 중에서 가장 좋았고 선발로 나온 덴벨레보다도 높았죠.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 역시 이강인에게 평점 7.5로 좋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여기서도 이강인은 덴벨레, 콜로 무아니보다도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글로벌 축구 매체 골닷컴은 이강인이 PSG에서의 첫 골을 넣었다라며 짧은 코멘트와 함께 평점 7점을 매겼고 팀 내 상위권으로 이강인을 평가했습니다. 이번 시즌 새롭게 합류한 이강인은 프리시즌부터 차근차근 경험을 쌓아왔고 국내 투어에서 네이마르와 환상의 케미를 보여주며 국내 팬들을 흐뭇하게 했었는데요. 이후 정규 시즌에 돌입했고 이강인은 로리앙전에서 선발로 나서며 PSG 공식 데뷔전을 가졌습니다. 이어진 툴루즈전에서도 연속 출전을 한 이강인은 이후 근육 부상을 당하며 명단에서 제외됐고 6라운드부터는 아시안게임을 소화하기 위해 대표팀에 합류했죠. 사실 이때 축구 팬들과 언론들은 아시안게임이 이강인의 파리 주전 입지에 방해가 된다며 우려를 하기도 했는데요. 리그 초반에 약 한 달간을 결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주전 입지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병역 문제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이강인은 아시안게임 출전을 결정했고 파리 생제르맹과 협의를 통해 국가대표팀에 합류할 수 있었죠. 문제는 이강인의 몸 상태였습니다. 이강인은 9월 소속팀인 파리 생제르맹에서 훈련 도중 왼쪽 대퇴사두근을 다쳤죠. 회복 속도는 우려했던 것보다 빨랐고 당초 4주 진단을 받았지만 다친 후 보름 만인 지난 3일 이강인이 볼을 다루는 훈련을 시작했다는 보도가 프랑스에서 나왔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이강인을 소속팀에서 복귀전을 치른 뒤 아시안게임에 보내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발표했고 황선홍 감독은 구단 측에서 공식 레터를 통해 이강인의 대표팀 합류 시점을 13일 알려주겠다고 통보해왔다면서 강인이와 연락해보니 이번 주부터 훈련을 시작해 17일 열리는 파리 생제르맹과 니스의 경기에 출전할 것으로 보인다 라고 말합니다.
하며 회복이 완료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강인의 몸 상태는 완벽하지 않았고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이강인은 별다른 활약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동료 선수들의 활약에 힘입어 이강인은 금메달을 목에 걸었죠. 어찌 보면 축구 인생에서 가장 큰 장애물인 병역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안도할 수 있었지만 소속팀에서의 경쟁과 활약은 또 다른 과제였습니다. 약 1개월 동안 빠져있어 이적 첫 시즌 적응이라는 어려움도 있었죠. 이제 막 다시 팀에 적응할 때쯤 이강인은 또다시 국가대표 경기 차출로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에 합류하게 되는데요. 이 일정 전까지 A매치 득점 기록이 없던 이강인은 튀니지전 멀티골, 베트남전 1골 1어시스트를 올리며 두 경기 연속 득점포를 가동했고 드디어 완벽한 몸 상태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튀니지전에선 캡틴 손흥민이 없는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경기를 풀어나가며 실질적인 에이스 역할을 했으며 이강인의 활약에 힘입어 대표팀은 두 경기에서 무려 10득점을 터뜨리는 강력한 화력을 자랑했죠. 결과적으로 이강인은 아시안게임 이후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병역 특례 대상이 되면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파리로 복귀한 이강인은 인터뷰에서 돌아가서 경기를 많이 뛸 수도 있고 못 뛸 수도 있다.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몸 상태로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이강인이 팀에서 빠지며 많은 팬들은 주전 경쟁에 대해 걱정을 했고 그에 맞춰 프랑스 언론에서도 이강인의 이적설에 대해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프랑스 매체 풋제로원은 19일 오늘 진짜 이상한 소식이 들려왔다 하면서 스페인발 이강인의 이적 소식을 다뤘습니다. 앞서 스페인 매체 피차페스는 한 프리메라리가 구단이 이강인 영입을 고려하고 있다 하면서 이강인은 파리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스페인 복귀가 예상보다 가까울 수 있다는 소문이다. 이번에 그를 주시하는 것은 레알 소시에다드라고 전했습니다. 이강인은 이적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스페인에서 들려온 뜻밖의 소문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며 갈수록 높아지는 주가에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지난 시즌 4위를 기록해 현재 리그와 챔피언스 리그를 병행 중인 레알 소시에다드는 이강인의 재능, 풍부한 스페인 경험과 적응력에 기대를 거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 PSG에 합류하기 전 이강인은 마요르카에서의 마지막 시즌을 포함해 여러 구단에서 활약하면서 스페인 축구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다. 이마놀 알과실 감독 체제의 레알 소시에다드는 재능 있는 공격형 미드필더를 영입할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 라고 전하며 이강인의 영입을 진지하게 고려 중이라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또한 스페인 매체 OK 디아리오는 20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아직 이강인을 포기하지 않았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지난 여름 시장에 이강인을 PSG에 뺏겨서 원통해 하고 있다 라고 보도하며 파리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이강인의 재이적을 예상하는 보도를 내기도 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이미 이강인의 이적료로 3천만 유로의 준비를 끝마쳤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강인을 영입하려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기량이다. 이강인은 지난 시즌 마요르카에서 좋은 기량을 보여줬다. 그는 라리가에서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올라섰다. 그는 2022-23 라리가에서 6골 6도움을 기록하면서 한국인 최초 라리가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이유는 막대한 수익이다. 이강인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영입 제의를 받아들인다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관중 입장료, 중계권료, 기업 스폰서, 선수 유니폼 상품 판매 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아시아에서 유럽 축구의 인기는 상상을 초월한다 라고 덧붙였죠. 매체는 아시아 대부분 국가에서 한 시즌 경기 모두가 생방송되고 있으며 각 구단은 아시아에 복수의 스폰서십을 보유하고 있다. 그를 통해 아시아 시장을 잡는다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성적과 돈을 둘 다 잡을 수 있을 거로 생각한다 라고 분석했는데요. 앞서 압겔라 불마 프랑스 축구 기자는 지난 19일 본인 SNS를 통해 이강인이 지난 여름 시장에 PSG로 이적했다. 하지만 PSG 팀 내 가장 많은 유니폼 매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킬리안 음바페가 근소하게 유니폼 판매 2위를 기록했다 라고 전하며 이강인의 PSG 유니폼은 입단 초기부터 엄청난 매출을 올렸고 당시 프랑스 현지 PSG 샵에 마킹
빨간색 유니폼이 동이 났을 정도로 뜨거운 인기를 끌었다고 밝히기도 했죠. PSG에는 음바페를 비롯해 우스만 덴벨레, 마르코 아센시오 등 인기 축구 선수들을 다수 보유한 팀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선수들 가운데 유니폼 판매 1위를 기록 중인 건 그만큼 이강인의 스타성을 증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실력과 스타성을 겸비한 이강인을 노리는 라리가 구단이 있다는 보도가 이어진 가운데 오랜만에 복귀전을 가진 이강인은 파리 생제르맹 이적 후 스트라스부르전을 통해 첫 풀타임을 소화했는데요. 언론들의 예상과 다르게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을 즉시 선발로 기용하는 파격적인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에는 음바페와 더불어 천억이 넘는 선수들이 공격진에 즐비했고 대부분의 선수들이 프랑스 국적이었기 때문에 이강인의 선발 자리는 쉽지 않아 보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음바페를 비롯해 콜로 무아니, 우스만 덴벨레, 하무스 등 쟁쟁한 선수들이 공격진을 구성하고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이강인의 선발 출전은 놀라운 을 자아냈습니다. 이날 PSG는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파르크 데 프랑스에서 열린 스트라스부르와의 2023-24 시즌 리그앙 9라운드 경기에서 킬리안 음바페, 카를로스 솔레르, 파비안 루이스의 골로 3-0 완승을 거뒀는데요. PSG는 3-3-3-1 포메이션으로 잔루이지 돈나눔마가 골키퍼 장갑을 꼈고 마르키뉴스와 다닐루 페레이라, 리카 에르난데스가 수비를, 파비안 루이스, 카를로스 솔레르, 비티냐가 중원을 구성했으며 이강인, 음바페, 브래들리 바르콜라가 2선, 최전방은 곤살로 하무스가 선발로 출전했습니다. 스트라스부르는 4-5-1로 맞섰는데요. 마츠셀스가 골문을 지켰고 토마스 들렌, 리카 페렉, 제르지노 니암시, 마빈 세나야가 백볼을 잃었으며 제시 데밍게, 하비브 디아라, 주니어 음안과 이스라엘 두쿠레, 딜랭 바크와가 중원에, 원톱은 레보 모티바가 출전했습니다. 이강인은 지난 8월 20일 리그 2라운드 툴루즈전 이후 약 두 달 만에 선발 복귀전을 치른 건데요. 당시 왼쪽 날개로 출전했던 이강인은 이번엔 오른쪽 날개로 출전했습니다.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이강인은 공격진 어디에서나 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했던 것처럼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로 이강인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죠. 경기는 PSG의 일방적 흐름이었습니다. PSG는 점유율 78%를 기록하며 경기를 주도했고 선제골도 빠르게 터졌죠. 에이스 음바페가 전반 10분 페널티킥 골을 성공시키며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박스 안에서 바르콜라의 패스를 받은 하무스가 수비에게 걸려 넘어져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키커로 나선 음바페는 왼쪽 하단을 찌르는 강력한 오른발 슛으로 골을 만들었죠. 전반 31분 PSG가 한 골 더 달아났는데요. 이강인의 발끝에서 골이 시작됐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공을 잡은 이강인은 전방으로 침투하는 음바페를 보고 움직임에 맞춰 패스를 찔러줬습니다. 공을 받은 음바페는 박스 안에서 수비 한 명을 앞에 두고 골라인 근처까지 드리블하는 과감한 플레이를 펼쳐 수비를 흔든 이후 음바페가 중앙으로 내준 공을 골문 앞에 있던 솔레르가 발만 툭 갖다 대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이강인의 기점 패스가 빛이 나던 순간이었죠. 전반전을 2-0 리드로 여유롭게 마친 PSG는 후반 32분 교체 투입된 파비안 루이스의 쐐기 골로 편안한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우스만 덴벨레가 오른쪽 측면을 흔든 후 중앙으로 내준 패스가 상대 수비에게 끊기자 이강인이 달려들어 다시 공을 탈취해냈고 루이스가 잡아 다시 덴벨레에게 내준 후 덴벨레의 슈팅이 수비 벽에 맞고 나오자 솔레르가 잡아 루이스에게 연결했습니다. 루이스는 단 한 번의 터치로 상대 수비를 무력화시켰고 골키퍼와 1-1 찬스에서 왼발로 골문을 열어젖혔죠. 여기서 이강인의 적극적인 압박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후 스트라스부르에게 기회를 내주지 않은 PSG는 홈에서 3골차 완승을 거두고 A매치 휴식기 이후 첫 경기를 성공적으로 마쳤는데요. 이강인도 약 2개월 만에 얻은 선발 출전 기회에서 PSG 이적 후 첫 풀타임까지 소화하며 팀 내 입지를 조금씩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언론은 이강인을 좋게 평가하지 않았죠. 비록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진 못했지만 강점인 전진 패스를 여러 차례 시도하며 기회를 창출했고 90%의 패스 성공률과 한 번의 키패스를 기록했고 인터셉트 1회, 태클 2회 등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준수한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나 각종 통계 매체 평점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하며 프랑스 언론의 혹평에 직면했습니다. 이날 축구 통계 전문 업체 품몹은 이강인에게 평점 7.1점을 부여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높은 평점이 매겨졌고 이강인은 다닐루와 함께 필드 플레이어 중 가장 낮은 평점이었죠. 이강인은 90분 동안 슈팅 1개를 기록했고 53번의 패스 중 48개를 동료에게 전달해 91%의 패스 성공률을 기록했으며 기회 창출은 1회, 드리블 성공은 3번 중 1번 성공이었습니다.
수비에서도 전방 압박을 성실히 수행하는 모습이 돋보였죠. 가로채기 1회를 기록했고 리커버리는 무려 7회였습니다. 다만 음바페 중심으로 돌아가는 PSG 특성상 이강인이 공을 만질 기회가 적다는 점은 다소 아쉬웠는데요. 이강인이 위치한 오른쪽보다 음바페가 주로 뛰었던 왼쪽의 공격 전개 빈도가 59%나 되는 바람에 이강인은 조금 고립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또 다른 통계 전문 업체 소파스코어 역시 이강인에게 평점 6.9점을 부여했는데 이는 선발 출전한 11명 중 최저 평점이었으며 후스쿼드.com도 이강인에게 가장 낮은 6.6점을 매겼습니다. 이강인의 모습이 사실상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게 전반적인 평가였죠. 그러나 엘리케 감독이 이강인을 중용할 것이라는 신호는 축구장 안팎에서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경기 전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에 대해 아직 경기에 뛰지 못하고 있지만 구단 내부에서는 정말 높이 평가되는 선수라고 극찬하며 이강인은 그의 수준을 이미 보여줬다. 팀 전술상 이강인의 위치는 미드필더에 가깝다. 하지만 중앙 공격수나 윙어로도 뛸 수 있다. 득점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마지막 패스를 하는 법도 알고 있다고 이강인의 다재다능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경기장에서도 드러났는데요. 장거리 비행으로 체력과 컨디션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추측되었던 이강인을 선발로 바로 출전시킨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천억 몸값의 덴벨레, 무아니와의 경쟁에서도 이강인이 이길 수 있다는 좋은 신호였죠. 게다가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후반전 이강인이 오른쪽 사이드에서 수비를 여유있게 제치고 탈압박하는 모습을 보고 힘찬 박수를 보내는 장면이 중계 화면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엘리케 감독도 만족한 모습이었죠. 또한 이강인은 경기 내내 다른 선수들과 다르게 볼을 끌지 않고 원터치나 투터치로 볼간수를 하며 간결한 플레이를 선보였습니다. 이는 엘리케 감독이 선호하는 축구와 일치하죠. 특히 이강인은 미드필더 지역에서 웬만하면 볼을 뺏기지 않고 간수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미드필더의 경기 지배력을 강조하는 그동안의 엘리케 감독의 전술을 돌아보면 이강인은 파리에서 주요 선수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죠. 현재는 이강인이 사이드 쪽에서 경기를 소화하고 있지만 이강인이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좋은 활약을 이어간다면 창의성이 필요한 파리의 미드필드 구성상 이강인을 더 폭넓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이강인의 친근한 성격도 이강인의 프랑스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있죠. 이강인은 이적과 동시에 팀에 합류하자마자 지금은 비록 사우디 리그로 이적을 했지만 브라질 대표 공격수인 네이마르와 절친 모드를 보여주며 팬들을 설레게 했었죠. 파리 생제르맹에서 공개한 각종 영상에서 네이마르와 이강인이 친근한 모습이 공개되며 팬들은 둘을 아빠와 아들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네이마르는 시시때때로 이강인에게 다가와 장난을 치며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세계 최고의 공격수인 음바페와 훈련하는 친근한 모습이 공개되며 최강의 콤비 탄생을 기대하게 했죠. 이는 어렸을 때부터 스페인에서 생활한 이강인이 스페인어와 영어에 능숙해 현지 선수들과의 소통에 원활하며 밝은 성격으로 모든 선수들이 먼저 다가가고 싶은 선수가 되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런 선수들과 잘 융화되는 모습을 본 루이스 엔리케 감독 또한 이강인의 실력과 더불어 그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봤을 것입니다. 프랑스 RMC 스포츠에 따르면 엔리케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바르콜라나 이강인, 파비안 루이스처럼 시즌 초반 거의 경기를 뛰지 못한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중 이라며 그들에게 시간을 충분히 주면 경기에 도움이 된다. 서로를 알게 되고 우린 더욱 예측할 수 없는 플레이를 할 수 있다. 고 이강인에게 많은 기회를 주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선수 은퇴 후에는 바르셀로나 B 감독으로 감독 커리어를 시작해 AS 로마, 셀타 비고, 바르셀로나, 스페인 대표팀의 감독을 역임한 시대의 명장 중 한 명인데요. 특히 바르셀로나 감독 시절에는 트레블을 달성하며 피파 올해의 감독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엘리케 감독의 신인 선수 기용에 대해 주목해볼 필요가 있죠. 엘리케 감독은 어린 선수들을 과감하게 기용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스페인 감독 시절 유로 2020 대회에서 사비와 이니에스타가 은퇴한 과도기의 스페인을 어린 선수들과 남은 베테랑을 잘 조화시켜 4강에 진출시키며 기대 이상의 성과를 이끌어냈고 특히 19살의 어린 선수인 페드리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내며 새로운 스페인의 마에스트로로 당당히 이름을 올리게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2022 카타르 월드컵 유럽 예선에서 스웨덴에게 패하는 등 불안한 모습도 보였지만 그래도 자국을 12회 연속 본선에 진출시켰는데요. 특히 본선 직행 여부가 달린 스웨덴과의 단두대 매치에서 17세의 유망주 파블로 가비를 선발로 내세워
내세우는 신의 한 수를 선보이기도 하며 이름값에 연연하지 않고 실력 있는 신인들의 기용에 열려있는 감독이라는 것을 보여줬죠. 이 부분은 이강인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특히 엘리케 감독은 활동성이 좋고 패스플레이에 능한 미드필더를 선호한다는 점에서 피지컬이 한껏 좋아지고 패스는 말할 필요도 없는 이강인은 그에게 우선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이렇게 구단과 감독의 신임 아래 있는 이강인이 골까지 터뜨리며 챔피언스 리그에 데뷔했으니 앞으로 이강인의 활약은 더욱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파리 생제르맹과 각국 팬들이 이강인의 활약에 주목하며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프랑스 리그안 공식 계정에서는 이강인의 활약에 이강인 퍼스트 골 위드 PSG, PSG 스코리안 스타 라는 게시글을 올리며 축하를 해주었고 이강인의 사진을 올리는 등 이강인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으며 챔피언스 리그 주최인 UEFA는 경기 중계 트위터를 통해 정말 대단한 골이다. 교체해 들어온 이강인의 파리 생제르맹 첫 골이라는 글을 올리며 이강인의 활약을 주목했습니다. 이어 자에르 에메리는 좋은 활약을 펼쳤고 이강인은 좋은 패스를 이어받아 정확하게 마무리했다며 이 골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또한 프랑스 언론 파리지행에서 자에르 에메리와 이강인의 콤비를 주목하며 앞으로 둘의 활약을 기대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에메리는 프랑스에서도 가장 기대받는 유망주며 프랑스 국가대표로 뽑힐 정도로 장래가 촉망되는 선수이기에 이런 관계는 이강인에게도 중요합니다. 자에르 에메리는 PSG 유소년팀에서 성장한 선수로 2006년생의 젊은 미드필더인데요. 그는 지난 시즌부터 기회를 받기 시작해 2022-23 시즌 공식전 29경기 2골을 기록했고 이번 시즌 기량이 한 단계 더 발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2023-24 시즌 11경기 5도움으로 PSG에서의 자신의 입지를 굳히고 있죠. 에메리가 어린 프랑스 선수로 장래가 촉망되는 만큼 이강인과 에메리의 시너지가 앞으로 주전 경쟁에 있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매체는 에메리가 오른쪽 박스 지역에서 이강인에게 완벽한 크로스를 내줬고 이를 중간에 있던 하모스가 센스 있게 흘린 후 이강인이 정확하게 골네트를 갈랐다며 둘을 칭찬했습니다. 또 프랑스의 유력지인 레키프에서도 이강인 칭찬에 합세했는데요. 레키프는 파리 생제르맹이 아름다운 방식으로 이탈리아의 강호 AC밀란을 3대0으로 제압했다며 전반 30분간은 AC밀란 하파엘 레앙을 막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자신들의 게임으로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했고 이어 터진 음바페의 첫 골을 시작으로 자신들의 경기를 펼칠 수 있었다고 전했고 날카로워진 선수들의 움직임과 이강인의 마무리골에 힘입어 파리를 4대0으로 이긴 뉴캐슬이 도르트문트에게 지며 챔피언스 리그 F조에서 1위에 설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팬들 역시 현지 트위터를 통해 이강인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 팬은 미드필드에서 이강인 기술은 에메리와 함께 파리를 더욱더 완벽하게 만들 것이라며 이 초신성들의 파트너십에 기대감을 드러냈고 또 다른 팬은 이강인 대신 덴벨레를 뛰게 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며 천억 몸값의 프랑스 선수인 덴벨레보다도 이강인을 높게 평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팬 또한 패배자 덴벨레보다 이강인이 더 많은 기회를 받아야 한다며 이강인이 파리의 주전에 적합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한 트위터의 글 또한 루이스 엔리케는 이강인을 훨씬 더 자주 써야 한다며 덴벨레와 진정한 경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팀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파리 팬들이 이강인과 덴벨레의 주전 경쟁에 관심을 갖는 모습이었고 대부분의 글이 이강인을 더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이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덴벨레 뿐 아니라 음바페와 에메리 등 주요 프랑스 선수들과의 호흡을 기대하는 팬들의 글도 많았습니다. 또한 이강인의 데뷔골을 부러워하는 일본과 중국 팬들의 반응도 뜨거운데요. 한 팬은 이강인은 좁은 지역에서도 볼을 뺏기지 않으며 패스에 능하고 침착하다며 리그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다고 기대했고 밀란의 팬이라고 밝힌 글에서는 돈나루마의 클린시트를 안기고 이강인에게 골을 먹은 AC 밀란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3대0이라는 스코어는 놀랍다며 음바페, 에메리, 돈나룸마, 이강인 최고다 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죠. 독일에 많은 선수를 진출시켰지만 프랑스에는 활약하는 선수가 없다는 부분에서 일본 팬들은 프랑스의 빅클럽인 파리 생제르맹에서 이강인이 활약하는 모습을 부러워했는데요. 이것은 앞으로 있을 1월 아시안컵에서 우승을 놓고 경쟁할 두 팀이 한국과 일본이라는 것을 예상하며 일본 팬들은 이강인의 활약에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편인 중국에서 또한 반응이 터졌는데요. 중국 누리꾼들은
이강인의 활약에 손흥민도 있는데 거기에 이강인까지 있다며 부러움을 드러냈습니다. 한 중국 팬은 이강인이 교체로 들어와서 훨씬 플레이가 살아났다며 교체된 덴벨로보다도 훨씬 스마트하게 축구를 한다고 칭찬했고 한 팬은 정말 가면 갈수록 한국팀이 부럽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최근 한국과 일본의 축구 스타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계획이 꼽히고 있다 전하며 오랜 기간 발전하지 못하는 자국의 축구 현실을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이강인은 경기 뒤 개인 SNS를 통해 파리에서의 마법 같은 밤 더 많은 것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자 알레 파리 라고 적었습니다. 또 PSG를 상징하는 빨강과 파란색 이모지도 달며 챔피언스 리그 첫 골을 자축했습니다. A매치 튀니지전과 베트남전에 이어 3경기 연속 득점에 성공한 이강인은 오는 29일 브레스트와 리그 경기에서 4경기 연속 골에 도전하는데요. 얼큰한 뉴스는 앞으로도 이강인의 활약상을 추적하여 생생하고 빠른 정보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